국립광주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생동감 넘치는 공룡을 볼 수 있는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공룡특별전 2024 다이노월드는 오는 9월 1일까지 움직이는 공룡과 함께 지구의 탄생부터 공룡시대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전남 보성에서 발견돼 우리나라 이름과 지명이 붙은 최초의 공룡인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와 2008년 경기도 화성에서 한국 최초로 발견된 원시 강룡류인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모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광주과학관은 다음 달 말부터 물과학 체험장을 운영하고 성인들을 위한 술과 관련된 강연을 진행하는 등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